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주연쌤입니다. 오늘은 복근운동 2탄, 출렁거리는 복부를 탄탄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동작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상복부부터 하복부까지 완전 다 자극해서 뱃살 올킬 해볼게요.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요? 다리를 90도로 들어서 준비. 손을 엉덩이 아래에 두면 허리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렸다가 발바닥으로 바닥 쓸어서 가져올게요. 무리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복할게요. 내리고 발바닥으로 바닥 쓸어서 가져오고 다시 90도로 펴고 허리가 뜨지 않을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40초 남았어요. 내리고 구부리고 다시 90도로 펴고 발끝은 포인. 20초. 내리고 발바닥으로 바닥 쓸어서 가져오고 다시 90도로 펴고 10초 남았어요. 다음은 90도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양옆으로 열고 아래로 반원을 그리며 두 다리를 모아서 90도로 돌아올게요. 1분 동안 반복해주세요. 두 다리 열고 아래로 모으고 다리 90도로 올리고. 40초 남았어요. 열고 모으고 올리고 다리를 열 수 있을 정도만 열어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다리를 아래로 모을 때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 복근에 힘주세요. 10초 남았어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 90도에서 손을 가슴 앞으로 쭉 펴고 그대로 상체를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끝으로 발끝 터치해 주세요. 1분 동안 반복할게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목에 힘이 많이 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40초 남았어요. 자극을 배에 집중하고 뱃살을 활활 태워볼게요. 호흡 같이 해주세요. 자극이 가장 많이 오는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20초. 호흡 같이 해주세요. 10초 남았어요. 목에 힘이 많이 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활활 타는 걸 느끼셨나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횟수를 줄여서 따라해 주세요. 매일 자기 전 3분만 따라하면 완벽한 복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